글로벌 뷰 김도원입니다. 또 지난 주말 사이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4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통화기금 IMF가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4월 전망치 3.7%에서 2.9%로 거의 1%포인트 가깝게 내렸고요.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3%에서 1.7%로 그리고 2024년 성장률은 0.8%로 예상을 하면서 앞으로 3년간 미국 경기가 점진적으로 침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분야는 하겠지만 가까스로 침체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 중으로 미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낮게 수정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IMF는 지금 정책의 우선순위는 경기 후퇴를 촉발하지 않고 신속하게 임금과 물가 상승 속도를 늦추는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게으르기에바 IMF 총재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3.5에서 4%로 빨리 올려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연준의 정책금리는 1.5에서 1.75% 수준인데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그리고 얼마나 큰 폭으로 인상이 진행되는지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채무 불이행, 디폴트 위기에 들어갔습니다. 이 외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현지 시간으로 26일까지 외화 표시 국채 이자 약 1억 달러, 1,300억 원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데요. 원래 지난달 27일까지가 지급일이었지만 유예 기간이 30일간 주어졌던 것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미 이자 대금을 달러와 유로화로 상환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앞서 미국이 러시아와의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금융 제재를 시행을 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돈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만약 오늘까지 이자를 받게 되지 못하면 러시아는 24년 만에 디폴트 위기를 맞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러시아가 국제 금융 체계에서 고립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디폴트 선언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지난 주말 사이 G7에서는 러시아의 금 수입 금지도 결정을 하는 등 제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 관련 소식들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가 일본에서 반도체 연구 개발 센터를 열었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고도의 연산을 담당하는 로직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등 여러 기능을 조합한 첨단 기술 실용화 연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 총 투자 금액이 3,500억 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을 일본 정부가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TSMC는 현재 소니와 손을 잡고 일본의 반도체 공장도 건설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이렇게 일본과 대만의 반도체 동맹이 본격화되는지 주목이 되고 있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뒤처진 반도체 산업을 부활시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구센터와 공장을 잇따라 유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세계 각국과 또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들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